골목길을 힘차게 나아갑니다. 따라와. 따라와라고. 귀접지. 여기 늦게 오면 자리도 못 당기냐. 아침 4시간이 나왔어. 전태 밑에서 주무시고 왔는 아들. 시골에 농사짓는 할머니들이 직접 농사짓어서 갖고 와서 파는 거야. 먼데 곡성, 송창, 어디 먼데서 다 와. 반가운 얼굴로 담벼락 따라 부지런한 어머니들의 삶이 이어지는 곳, 시장으로 향합니다. 모두 다 예전 그대로이겠지. 전라북도 순창군에서도 남서부에 자리 잡은 금과면은 지금 황금 들판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드신 망치니. 직접 만드셨나 봐요. 직접 만들었지. 모자도 되게 예쁜 거 쓰셨는데요. 이쁘다는 게 좋네. 군밤이야, 군밤. 어이, 소녀수가 군밤이라구나. 근데 굴러온 밤송이가 어머니를 벌써 반기네요. 궁금해서 내려봐. 밤나무가 많은 이곳은 어머니의 보물창고. 밤송이를 까는 재미도 있지만 보기만 해도 배불러오는 자식 같은 밤입니다. 떨어지는 거 못 주신 게 따뜻하네. 힘들어서. 이거 투에. 재밌지? 젊어서는 그러니까 주시면은 수방은 힘든 게 그 말. 재밌어. 이거 뭐. 가만히 있지. 자연이로 이렇게 돈이 떨어졌는데 재미가 없어? 걸음 하나 주지 않아도 잘 자라준 밤나무를 돌본 지도 어느덧 40년 세월이 흘렀죠. 밤 떨어졌어요, 어머니? 떨어져. 아유, 이거 떨어져서 이런 머리도 맞고 막 등거리도 맞고 그리고 바람 불면 막 우디디디디 쏟아져. 시방 많이 버렸잖아. 네. 한때는 트럭 한두 대를 채울 만큼 밤이 쏟아지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밤나무가 우리 가족도 살렸어. 우리 애기들 다 갇힌 섬이야. 말하자면 사남에 다 갇힌 사람. 버스 타고 다니고 이고 가고. 시방은 저는 저 쟤가 니아까나 있지만 40km 푸드 이만석이나 한 놈을 버스장에까지 이고 가갖고 버스에서 내려서 판대까지 다 이고 다니면서 팔았어. 근데 이제는 그저 갖다 먹으려도 못해. 힘들었어. 그래도 부지런히 밤을 줍는 이유는 내일이 장날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조금 넘은 시간. 넌 총각들이 새벽부터 왔어? 네? 오늘 자리 가서 팔고. 그때 가면 자리가 없어. 새벽같이 가야 자리가 있어. 그런데 이걸 다 갖고 가시려고요? 집이차 어디 타고 가려고. 네? 집이차 타고 간다고. 왜요, 어머니? 차가 없습니다. 아들이 타러 갔는데 아들이 서울가서 안 왔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가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새벽을 환하게 밝힙니다. 가는 장이 말바우장인데 네. 전국서 다 와. 전국서 아주. 옥가 뭐 곡선 뭐 구례 담양 송창. 송창도 저 인계 그냥 그런 데서도 다 와 아주. 아는 데서가 없어 아주. 난 엄마가 내 베푼 사랑에 어색해. 그래서 그런 건가. 늘 어렵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어둠을 뚫고 향하는 곳. 가까워질수록 반평생 어머니의 마음을 늘 설레게 하는 곳, 시장입니다. 누가 말 봐, 시장.
소풍 온 아이 마냥 어머니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회복값 들었는데도 회복값보다 그러시지. 여기가 어머니 자리인가 봅니다. 어머니가 내 자리. 또 가서 파야 돼. 네. 도착한 순서대로 담벼락을 따라 어머니들이 자리 잡는 이곳은 시장 한켠 주택가 골목에 생겨난 할머니 장터 골목. 광주 인근 시골에서 손수 기른 농작물을 갖고 어머니들이 이곳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골목이 좁으니까 서로 양보해가면서 갑작 붙여놓고 팔아야 한다고. 여기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그러려면 갈 데가 없는데 어쩌. 우리 집밖에는 갈 데가 없는데. 손끝으로 직접 기른 농작물은 어머니들의 자존심이죠. 가격표 같은 건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가격은 그냥 짐작으로 놓고 팔아. 이거 가격이 표가 없죠. 원래 교부도 시골 사람이라 달라고 빨리 교부를. 여기는 광주장인데 시골장이나 마찬가지야. 이거는 할머니들 골목장이 여기가.